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총선을 뛰는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대전 중구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발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곽영교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보도에 김성주 기자입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른바 무주공산이 된 중구. 이 주인 없는 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13 총선을 뛰는 사람들, 오늘은 중구 지역 첫 시간으로 새누리당 곽영교 예비 후보를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길이 좀 좁은데 이쪽으로 넓은 길로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요. 어떻게 시장을 찾게 되셨나요? 아, 이제 총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또 오늘 저를 알리기 위해서 또 중구에 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태평동 시장, 부사동 시장. 그 중에 아주 제일 또 중요한 시장, 태평동 시장을 찾아봤습니다. 예, 중구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셨는데요.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시겠지만 제가 대전시 의원을 두 번 했고 또 작년 6월 말까지 의장직을 후반부에 역임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중앙무대에 좀 진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곽 예비 후보는 전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구문화원 이사와 배재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 예비 후보는 대전시정과 의정을 큰 틀에서 본 경험을 살려 중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시민분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예, 후보님, 중구 하면 그 낙후된 이미지를 아직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공약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공약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중구가 다 아시겠지만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프로젝트, 소위 그 공실된 건물들을 임대해서 젊은 창업자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래서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는 거라든지, 충남구 도청사를 제2의 그 컨벤션 센터로 활용해서 전국의 학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방법, 또 본문산을 종합개발하고 어린이 테마파크로 만드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평동과 유천동 일대의 고등학교 유치와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남 금산에서 출생해서 일찍이 대전에 유학 왔습니다.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그리고 충대 법대 입학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충남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오로지 대전 토백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속이 꽉 찬 중구,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중구를 위해서 오로지 시민과 공정과 그리고 신념에 꽉 찬 곽영교가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행정학 박사와 젊은 시절 보좌관 생활을 통해 국회 운영 시스템과 예산 등을 잘 알고 있다는 곽 예비 후보. 대전시 의회 의장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중앙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꿰뚫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 곽영교는 의리를 지키는 돌세라고나 할까요? 저는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중구 지역에 7명의 예비 후보가 몰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곽 예비 후보를 포함한 5명이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된 중구는 새누리당의 경선 결과와 안철수 신당의 인재 영입 결과가 나온 뒤 선거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구 지역 첫 시간으로 새누리당 곽영교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곽 예비 후보는 중앙로 프로젝트 등 낙후된 중구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주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4.13 총선을 뛰는 사람들, 다음 이 시간에도 대전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만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